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It was the time of 뭐 The time of 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뭐 The time of 뭐 In the time of 연산군이었나 뭐 뭐 그런 거 앞에 나왔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시기 때 이런 얘기할 때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일 때 one day the king and his servants가 앞에 뭐 officials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officials는 나라의 관리입니다. 얘는 시종이죠. 킹을 그 신하가 아니고 저 그 뭔가 뭐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왕이 어디 가고 있는데 뭐 뒤에 시종들이 있었는데 found a strange turtle 이상한 그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이상했었냐면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등두리에 뭐 경상도 사투리 등두리라고 그러죠. 등두리에 뭐가 쓰여 있었던 거죠. 이과의 주요 문법 과거 뭐야 과거란다 수동태. 그러니까 뭐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은 by someone이 생략된 거죠. Okay, something이 write 했을 리는 없잖아요. 뭔가가 쓰진 않았겠죠. 뭔가가 쓰여짐을 당했죠. 쓰여져 있었다. 그 거북이의 등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글씨에 써있기를 말입니다. say가 꼭 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쓰여있었다라는 뜻도 된다 했습니다. 거기에 쓰여있었는데 백제 is like a full moon. 뭐 백제는 보름달을 좋아하고요. 신라는 반달을 좋아해요가 아니라 그랬죠. 같다 비교하는 표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원급 비교랑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 같고 누구는 누구 같다를 비동사와 전치사 like를 써서 뭐 만약에 여기에 half moon이 왔다면 백제 is unlike a half moon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like가 뭐뭐처럼일 때 반대말은 뭐다? unlike죠. 뭐 백제 is unlike a half moon but 신라 is unlike a full moon. 그래서 뭐 백제는 뭐 반달과는 다르고 하지만 신라는 보름달과는 달라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억지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백제가 뭐 보름달 같아 칭찬 같다. 보름달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나라라는 뜻인가? 뭔가 좀 찜찜한 거죠. 찜찜하니까 포춘텔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what does this가 가리키는 건 여기 따옴표한 거 전체가 this라 했죠. What does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Shilla is like a half moon mean? 말이죠.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The fortune teller가 대답하기를 그래서 흥망성쇠 맞죠. 뭐 흥하고 망하고 흥했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full moon이 흥을 말하는 거니까 흥한 다음에 남은 건 망하는 거죠. 성세, 뭐 성대해지고 쇠락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더 작아지. become 뒤에 비교급 보면 y는 x 제곱의 그래프의 느낌. 곧 작아질 거고. on the other hand, however, but 이런 거라 했습니다. while 그렇죠. while도 저런 찾아냈었죠. 반면에 상현달이라면 상현달이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it will become a full moon 그렇죠. 될 거란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이제 더 킹은 더 레스트 킹 오브 더 백제겠죠. 더 레스트 킹 오브 백제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백제가 his kingdom인 거죠. 백제를 걱정하게 됐지만 이번에 또 on the other hand 또 나옵니다. 백제왕은 걱정했지만 그러나 people of 신라 신라리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신라리안's were very happy 행복했다. 왜? To run this 이러한 사실 이러한 뭐 거북이 등에 뭐가 쓰여 있었는데 거북이 등에 봤더니 백제는 보름달 같고 뭐 신라는 반달 같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백제 포춘텔러한테 물어봤더니 포춘텔러가 말하기를 보름달은 곧 작아질 거고 뭐 반달은 곧 뭐 보름달이 될 거래 라고 말했는 이러한 사실을 뭐 하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깨달 뭐 그 런이 배우다 말고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And they made입니다. 그러니까 they가 한 행동 두 가지. 행복했고 만들었다. 행복했고 과거니까 만들었던 당연히 뭐라 해야 돼? 일단 make가 이 꼬라지로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했고 왜 행복? 여기에 이제 왜 행복했는지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to learn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닫게 되어서 그러니까 각각 동사가 왜 꼬라지지 다 이유가 있어. 됐습니까? 엉뚱한 형태로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행복했고 그리고 만들었다 라이스 케이스 요거 통째로 알아두라 했죠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고 이게 송편이 됐단 말이죠 since then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도 송편 먹잖아요 언제 먹어요? 설날 때 먹죠? 네 안 속, 아 속네 추석 때 먹죠 뭐 그냥 뭐 먹는데 명절이 뭐 또 먹던데 왜 뭐 설날인지 뭐 추석인지 기억 안 나요 추석 때 먹죠 people이 have plus pp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these half moon shaped shape가 이 꼬라지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얘가 라이스 케이크를 꾸미는데 shape가 모양을 만든다는데 뭐 이게 라이스 케이크는 떡인데 떡이 모양을 만들어 만들어짐을 당해 만들어짐을 당해요 그래서 pp형 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송편을 만들어 먹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 백제 때 뭐 강가나 바닷가를 가다가 서번트랑 같이 괴상한 녀석 봤는데 그 등두리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 그 써 있는 내용은 백제는 뭐 같고 신라는 뭐 같은데 이게 뭔 소리고 하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한테 물어봤더니 백제는 이제 완전히 풀문 상태니까 뭐 할 일만 남았고 남았고 반면에 신라는 해프문 상태니까 뭐 할 일만 남았다 흥할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걱정했는데 신라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듣고 기뻐가지고 이제 송편 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 떡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좋았다 라는 얘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는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확인하고요 송편에 대한 얘기 그래서 시작이 누구누구 때였습니다 란 말로 시작하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it으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the time of 됐습니까? last는 the를 좋아하니까 the last king of 백제 됐습니까? Okay, of가 두 번 들어가네요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누가 뭐 했는데 뭐를 발견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느 날이 뭐래요? One day. One day죠. One day. 누가 더? King and his servants가 뭐 했다? Found 했다. 말이죠. 무엇을? A strange turtle. 됐습니까? One day, the king and his servants found a strange turtle. 백제의 마지막 왕과 서번트들이 strange turtle. 왜 strange 하다고 얘기하는 다음 문장에 나오죠? 네. 그렇죠. 왜 strange예요? 시작이, 그래서 문장의 시작이 something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죠. something이 rise 합니까? rise를 당합니까? 당해요. 그래서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by someone. 됐습니까? 누군가에서 뭔가가 쓰여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은 거기에 뭐뭐라고 쓰여 있었다니까 시작은 it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뭐라고 쓰여 있었다. It said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Silla is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It said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Silla is like a half moon. It이 연달아 가까운 거리에 두 번 나왔습니다. 같은 it인지 다른 it인지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아까 전에 it was the time of 뭐 할 때 it은 뭐였고 이 it은 또 뭔지 같은 녀석이 다른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고 누구에게 뭐 도움을 청합니까? 포춘텔러한테. 그렇죠. 포춘텔러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더 킹이 뭐 했다? 에스했다. 누구에게? 어 포춘텔러에게. 그래서 이게 뭔 소리고? What does this mean?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리고? What does this mean? This가 가리키는 게 뭔지 찾을 줄 알아야 되겠고요. 앞에 쌍따옴표에 있던 그 내용이고요.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What does this mean? 됐습니까?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What do you mean?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걸 알았어요. 됐습니까? What do you mean? What does this mean? 어떤 의미 파악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래도 이제 fortune teller가 이제 해설해 주는 거죠. 누구는 뭐 해프문은 뭐 할 거고 하지만 뭐 풀문은 뭐 할 거고 해프문은 뭐 할 거고 하는 쌍따옴표 들어 있는 문장이 들어 있죠. 그래서 the fortune teller answered 됐습니까? 그래서 the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됐습니까? Y, X 제곱의 그래프, become, get 이런 거 쓸 수 있다 했습니다.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become 대신 쓸 수 있는 거, get이나, 뭐, get, turn, grow, 뭐 이런 거 become 얘기했었습니다. 점점 변해간다. 오케이. 하지만 뭐, but 나오겠죠. but. 오케이. on the other hand인가요? on the other hand군요. 됐습니까? on the other hand,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half moon. full moon.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다? it will. 이니까 동사 원형이죠. 됐습니까? it will become a full moon. is은 a half moon 대신 왔고요. 이번에는 뭐 become 대신에 아까 얘기했죠. become 대신에 올 수 있는 거 뭐 get도 있고 turn도 있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grow도 있고 됐습니까? 이걸 become 어떤 시, get 어떤 시, turn 어떤 시, grow 어떤 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y는 x제곱의 그래프 and will become, it will become a full moon. 이런 말을 들으니까 백지영 기분이 좋겠죠. 에헤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백제. 됐습니까?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오케이. 그래서 뭐 got 해도 됩니다. The king got worried, grew worried,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turned worried. 겟 뒤에 어떤 시 시리즈. 오케이. 다음 문장은 한편 어느 나라에서는 신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however on the other hand while but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 했죠. 됐습니까? 여기는 however 쓰고 있죠. 그래서 더는 없고요. 그냥 people of 신라 were very happy. 왜? To learn this. 이 형태 중요하다 했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부사 제목법 뭐뭐 해서 행복했다. and 다음에 make의 형태는 and made. were 하고 맞춰준 겁니다. 행복했고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rice cakes. okay, 반달 모양으로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됐습니까?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모양으로. however, people of Silla were very happy to learn this and made ric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마지막 문장은 그게 언제 이렇게 만들어 먹은 게 언제까지 먹고 있다? 지금까지 먹고 있다. 그래서 시작이 두 글자 뭐였더라? Since then. Since then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since then.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즐겨왔습니다. People have enjoyed. 무엇을 this? 아, 미안합니다. This half moon. shaped rice cakes. rice cakes니까 여기에 this가 아니고 여기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랑 어울리는 this. 종편 이런 거였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왜 똑같은 걸 두 개나 띄워놨지? 이러고 하나 육과 본문 뭐 다 얘기했는 것들이지요. 뭐야 말을 안 들어 말을. 오케이. 그래서 속편 파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it was the time of last king of 백제. 그래서 it은 뭐 it은 아무 뜻 없는 놈이죠. 네. 맞습니까? 아무 뜻 없는 녀석이죠.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안 적어놔도 돼? 이거 적어놔야 돼 이런 거. 빈칸은 채우지 말라 그랬지만 선택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호 붙었는 거 해설은 쓰라고 했죠. 오케이. 이거 여러분 다 써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채점 안 할 거야. 내가 귀찮고 이거 채점 왜 해. 내부 볼펜 가지고 채점하라고 시킬 거야. 오케이. 그거 채점하고 있으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쳐내지 못해요. 이 시험에 여러분이 직접 채점합니다. 됐습니까? 안 가져왔구나. 나중에 보고 잘 해라.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One day the king and his servants가 뭐 했다? found a 무엇을? a strange turtle. 됐습니까? servants가. 됐습니까? 여기는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다른 건 다 안 돼요. 과거 시제 하려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가 쓰여 있었죠? 그래서 뭐? Something. 왜? 뭐 있나? 뭔가가 쓰여 있었다. Something was written. 어디에? On its back. 그래서 it는 뭐 되셨다? The turtles 되셨죠. Something was written on the turtles back. 그 참. 그리고 back의 다양한 의미 중에 얘는 무슨 뜻이다? Come back 할 때 back하고는 달라요. back이 등이란 뜻도 있다. face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얼굴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어요? 직면하다, 마주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핸드가 손이란 뜻 말고 동사로 쓰이면 준다, 준다. 그렇죠. 건네주다, 제출하다 이런 뜻이 있듯이 백도 여러가지 뜻이 있고 그 중에 여기서는 등으로 쓰였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뭐 그런 시험 문제 나오죠. 여기 백에다 밑줄 꺼놓고 다음 다섯 개 문장 속에 있는 백 중에서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 골라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It said, Peg is like a full moon, but Sheila is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The fortune teller가 쓰여 있었습니까? 그렇죠? something 대신 왔죠. 근데 이거 이제 뭐 앞에 왔던 걸 something으로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얘는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이야? 오케이. 거북이 등에 쓰여 있었던 그것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그것의 등 위에 쓰여 있었던 이 뭘까? The thing which was written 오 그렇지. which was written on its back 됐습니까? The thing which was written on its back 됐습니까? The thing which was written on its back 그곳의 등 위에 써 있었던 것 됐습니까? 네. 그리고 which was를 귀찮게 또 쓰기 난 귀찮은데 The thing written on its back 됐습니까? 거북이 등 위에 쓰여 있었던 것 됐습니까? The thing written on the turtle's back said Becca is like a full moon but Sheila is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네. The thing written on its back. 오케이, 다음 부분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래서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what does this mean? 얘도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안 되죠. does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this는 이렇게 해서 관로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백제는 보름달 같고 같지만 신라는 반달 같다라는 것이 뭔 소리냐? 됐습니까? 지칭 찾기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한글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죠. this가 거기다 이것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더 포춘 텔러가 뭐 했다? 앤서 됐다? 리플라이 됐다? 둘 다 대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제 얘기 먼저 하겠어요? 신라 얘기 먼저 하겠어요? 백제. 그러니까 품은 윗은 become smaller. 보름달인데 더 커집니까? 아니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면에 on the other hand a half moon is bigger and become full moon 됐습니까? become a full moon 여기에는 얘밖에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it will이고 조동사 will 뒤에는 동사 원형밖에 못 오죠. 각각 그 형태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걱정했으니까 더 킹이 뭐 했다? became 했다. 어떤 상태? about his kingdom 백제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왜 남은 나라 걱정은 안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나라는 백제는 이제 백제왕이 수심이 가능해졌고 근심이 가능해졌지만 딴 나라 얘기니까 여기는 뭐 however on the other hand 누가 people of 신라 한번 길어봤자 they were very happy 왜? to learn this mad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moon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칸, 한 칸, 두 칸, 세 번째에 들어갈, 이걸 얘기하는 건 통째로. 그래서, 들어갈 단어는 learn이고, 같은 의미로는 뭐가 있다? find out. 또는 realize. 이런 것도 있죠. to find out this. find this out 해야 되겠죠. 이어동사니까. to find this out. to realize this. to know this. 뭐, know 해도 되겠습니다. 알게 되어서는 되니까. to know this. learn이 꼭 배우다 라는 뜻 말고 알게 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to learn 합쳐서 뭐로서 사용됐습니까? 그렇죠. 부사적으로 라고 하면 되겠네요. 부사적으로 사용됐다. 왜 부사인데요? 어찌 행복한? 이거 알게 돼서 행복한. 그 happy라는 형용사를 설명해 주려면 어찌 어떤 만들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알게 돼서 행복한. 어찌 어떤 알게 돼서 행복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건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 문장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잠깐만. 아 여기서부터 내면 이렇게네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거 this를 이제 한글로 쓰라 그러면 this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제일 길어집니다. 됐습니까? 백제왕이 신하들하고 같이 뭐 괴상한 이상한 거북이 발견했는데 등두리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 등두리에 뭐 신라는 반달 같고 백제는 보름달 같아요 했는데 그걸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백제는 곧 망할 거고 신라는 흥하게 될 거다 라고 했다라는 것을 백제가 백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Since then people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즐겼으니까 people have enjoyed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 통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have enjoyed는 since then이랑 맞물려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즐겨왔다라는 거 계속적 용법 알고 있느냐 how long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long 그러니까 뭐 몇천 년 동안이죠. 한 2000년 정도 동안 종편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케이크냐 케이크스냐 이거 왜 물어봤냐면 these는 these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 그렇죠. 여기 this가 아닌데 케이크가 오면 안 되겠죠. these books 하듯이 these cakes. 그 다음에 여기에 shaped는 shaping도 아니고 shape도 아니고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ED형, PP형이 와줘야 된다는 걸 물어봤습니다.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모든 수업이, 시험 범위 수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은, 이거는 딴 거 했거든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본문, 5과 본문 공부하신 거,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6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영역별, 보면 영역별 리뷰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처음부터 5과 다시 하는 건데 이거는 6과 똑같이 6과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6과 똑같이 이렇게 시험 치고 나서 본문까지 시험 치고 나서 6과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너는 아예 6과를 준비해 오기 시작하면 되고 애들은 복습하고 됐습니까? 요거 마무리하고 나서 네가 가져가서 볼펜으로 내가 보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6과 하면 된단 말이야. 5과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들은 5과 본문과 6과 어휘 뭐 대화 뭐 이렇게 문법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또 짜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